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의 심정 그대로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을 아주 소상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보면서 또한 배우면서 나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폭로하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영화롭게 되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면 복음은 이미 다 설명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31절 바로 앞에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의 마지막 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밝힌 다음에 바울의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31절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을 주신 하나님,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고 너무 기쁜 일을 만나면 말을 잃어버린다고 하지요. 그 말을 잃어버리는 심정을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31절부터 우리가 39절까지 보았습니다만은 그 내용에는 새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100번 죽어 마땅한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만세 전부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하나님 생각하면 할 말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또할 말이죠? 이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 그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고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으며 그 기쁨을 숨겨놓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말이 뭐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31절부터 39절 내용은 구원의 송가요, 복음의 마지막 악장을 장식하는 대합장일 합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으로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 감격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할 것이 있는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겠느냐? 여섯 가지 질문을 가지고 덤비려면 덤벼봐라 하는 말이죠. 이렇게 좋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모시고 그 하나님 품에서 있는데 덤빌라면 덤벼봐라 하는 그 감격, 그 용기, 그 확신, 이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고 또 복음의 처음과 마지막을 소상하게 말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흥분을 하고 감격을 감추지를 못하는데 지난 8개월 동안 주일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용지로 400메가 넘는 내용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8개월 동안 들으셨습니다. 그 모든 메시지를 들은 지금에 와서 나에게도 바울과 같은 감격이 있는가? 흥분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저울에 올려놓고 한번 달아보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야, 정말 좋다. 기가 막혀. 할 말이 없어. 너무 감사해, 하나님. 하는 감격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대로 복음을 바로 들으신 분들이고
아직도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 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개월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설교는 8장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감정, 바울의 흥분, 기쁨, 확신을 나에게 주시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고 외치는 것은 바울 혼자의 독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합창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합창이 터지려면 우리의 가슴이 바울처럼 뜨거워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주제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거나 망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돌려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지금 뜨거운 감정을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감정을 일컬어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어느 정도로 확고부동한가를 우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 확신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가상적을 설정해놓고 그 적을 놓고 이 적들이 나에게 달려와도 나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1절 중간부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왜 이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위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럼 이 말을 돌려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 있는 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내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심이 우리에게 덮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정말 우리를 위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정말 우리를 위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잘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실까? 우리는 자주 의심을 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눈에 꼭 들도록 살지 못하는 자신인데 하나님이 과연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실까? 정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실까? 우리는 이런 회의를 가끔 합니다. 목사도 이런 회의를 가끔 합니다. 예수를 감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하는 회의를 합니다. 또 어쩌다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든지 불행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 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를 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자주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사랑에 대한 회의도 의심도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고 우리를 망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보고 하느냐? 32절을 가지고 그는 설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도 안 된다.
또 서로 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에서 탈락되는 법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32절의 말씀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말만 가지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해서 주신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변할 수가 없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것을 보라. 누가 자기 외아들을 대신 내놓는 사랑을 한 분이 있느냐. 독생자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던 것을 내놓았다는 말이요, 가장 귀한 것을 포기했다는 말이요, 가장 큰 것을 선물로 주었다는 말인데, 이렇게 큰 선물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이 변하다니, 그 마음이 변하다니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외아들을 키우면서 이 외아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평생 두고 생각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몇 대 독자를 키워보신 아버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그 심정을 이해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독자를 데리고 그야말로 불면 꺼질까 하고는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키우는 분이 몇 분 안 되시지 않아요. 그러니 외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외아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다 하고 느끼는 일은 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감정, 주셨다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글쎄 태평양 바다에 서서 그저 한 컵의 물을 들고 이해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한 컵의 물을 가지고 태평양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 로마서에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셨다 하는 말씀을 읽고 설교는 자주 했지만은 자기가 그것이 뭔지를 몰랐대. 왜냐면 자기는 아들, 딸 뭐 다 있고 뭐 그런 걸 몰랐죠. 그런데 자기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사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어릴 때 자기가 항상 옆에서 지켜본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4대 독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아버지를 애지중지하면서 그저 얼마나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것을 언제 볼 수 있었는가 하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지금부터 한 5,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차례로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자연히 아버지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기도하시는 차례가 되면 그 할머니는 한바탕 울고 나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거의 아침마다 빠짐없이 한바탕 울고 기도해요. 어린 손자가 볼 때는 그 이상한 일이죠. 저 할머니가 왜 저러나 이해를 전혀 못하죠. 그런데 그 할머니의 기도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외아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늙도록 이 아들과 함께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외아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아들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외아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 막 할머니는 그냥 눈물이 펑펑 쏟으면서 한바탕 운대요. 그리고 나서는 감정을 추스려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린 손자에게는 너무 깊은 인상을 주었지만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어린 손자가 독자가 뭔지 알지 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압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로마 군인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하신 것은 빌라도라고 여러분 생각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독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명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질고를 당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상함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였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누가 내어줬나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죗덩어리로 만들어서 처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가 저주가 돼 저주를 받도록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저주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만큼 그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자를 희생했습니다. 이렇게 독생자 예수를 조금도 아껴보지 않으신 반면에 누구를 대신 아끼신 것입니까? 대답하십시오. 누구를 아끼셨나요? 나를 아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이해를 합니까? 저도 설교는 합니다만 이해를 못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우리의 지각이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는 도무지 추적을 할 수 없는 영역의 큰 사랑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대신 나를 아끼셨다. 어느 정도로 아꼈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나를 대신 살릴 정도로 아끼셨다. 할렐루야! 난 잘 몰라. 꿀먹은 벙어리야. 그러나 사실이 그러니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논리상으로 볼 때에 절대 피할 수 없는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같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하나의 이치입니다. 큰 것을 주면 좀 적은 것은 따라가기 마련이고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으면 덜 귀한 것은 자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신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을 것이 어디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뭐 이것저것 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느냐?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말입니다. 누가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두 번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범죄로 인한 죄책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3절을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누가 감히 우리 보고 너 죄가 있니 없냐고 따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고 인정하셨는데 누가 날 보고 죄인이라고 공격할 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할 수 있는 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책, 죄 지은 가책감,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뭐 끝까지 잘하면 좋은데 본의 아니게 큰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어떤 때는 큰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범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남의 눈에 뜨이지 않게 해서는 절대 안 될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틀림없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뿌리까지 흔들립니다. 마귀가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웁니다. 너 같은 놈이 구원받았다고 그래? 우리는 가책을 받습니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나 나도 모르게 큰 죄를 범했다고 합시다. 큰 죄를 범했는데도 마음으로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한다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거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야지. 그걸 정신
똑바른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일입니다. 또 큰 죄만이 아니고 자질구레한 죄라도 이거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를 범하면 마음속에 항상 가책이 따라다닙니다. 기도할 때도 가책이 생기고 은근히 마음에 공포가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비록 이런 죄를 습관적으로 범해도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한다면 뭐가 좀 이상하죠. 사람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오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오해를 여러분이 못한다면, 오해할 정도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7, 8년쯤 됐나요? 한 5, 6년 전에 남자 제자반을 제가 인도할 때였습니다. 한 8분이 함께 제자 훈련을 받는데 그 당시 거기에 모인 분들은 대개가 좀 믿음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또 믿음이 잘 닦여지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공부가 거의 끝난 다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구원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집사님들, 예,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떻습니까? 예,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물었습니다.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형제에게 이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 가만히 있다가 약간 감정이 좀 격한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구원 확신 있다고 대답 못하겠어요.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답지 답게 살지를 못하면서 뭐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와서 뭐 구원 확신 있느냐 물으면 예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 난 도대체 못 보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말을 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서 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날마다 뭐 구원 확신이 있느냐 하면 있다고 말하는 그거 저는 비지가 상해서 저는 그렇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제자 훈련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분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구원할 힘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뺨이라도 한 대 올려놓고 싶은 생각 들죠. 아, 사람의 생각이 그렇죠. 아이 예수 잘 믿고 나가서 바로 살고 말씀 열심히 외우고 읽는 사람답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면 그 사람 정말 구원받았다고 남이 축제 세울 수 있을 텐데 남이 볼 때는 저래가지고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고 의심이 갈 정도인데 당신 그래도 구원 받겠습니까? 하면 할렐루야 나는 받습니다 하면은 정말 못 보지요 못 받으지요 진짜 못 받은다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그 집사님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그분의 말이 틀렸나요 맞았나요? 틀렸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가운데서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기 선 사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꼴을 보고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 받았나 하고 생각하면 아무도 확신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나를 보고 확신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그래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34절 바울이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보고 확신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게 합니까? 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구를 보라는 말입니까? 예수를 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보라.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계시고 너를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라 흔들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좀 비록
언행의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생활이 깨끗하지 못한 냄새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나를 보면 못 가져요. 누구를 보면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죽으셨는데 내가 망할 리가 없죠.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서 계시는데, 그분이 계시는 이상 내가 망할 리가 없죠. 예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뭐 자리가 오른쪽 왼쪽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완전히 끝마치고 쉬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다음에는 할 일을 다 끝마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앉아 계시는 분은 쉬는 분이죠.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을 만큼 모든 일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하가 무너져도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기도를 액면 글자 그대로 받지를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주여, 오늘도 오카노미를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설교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좀 이상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고 이제는 모든 세계가 자기의 것이 된 왕이요 주권자요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분이 막 하나님 우편에서 쥐야 하고 있다고 나 생각하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중보자로서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그의 자리를 기도하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계십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켰다고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릴 수도 없고 우리를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중보자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을 한마디도 제대로 붙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있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를 찾아갑니다.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해서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엄마가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는 저녁에 아버지하고 둘이서 앉았을 때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서 오, 나의 남편이시여, 내 아들을 위해서 이것을 주옵소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럽니까? 그런 엄마가 천하에 어디 있어요? 여보, 그 애가 지금 얼마나 지금 그것 때문에 애를 쓰는데 내일 당장 좀 해줘요. 그러면 아버지는 대답을 안 해도 벌써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 아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뭐 손을 비비지 않아도 엄마가 있다는 그 엄마의 위치, 그것이 뭡니까? 중보하는 위치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위치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요. 그리고 주님이 또 오른편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은 심판자로서 계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석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를 앞에 놓고 심판하실 때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앉아있는데 네 이놈! 할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분이 재판하는 자리에 계시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한 생을 살면서 작은 일, 큰 일,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은 이상, 내가 주님 앞에 때때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이상, 주님 앞에 설 때 나를 의롭다고 하시지, 죄인이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중보의 자리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아무리 뭐 속된 말로 개똥 같아도 우리 주님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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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 일 다 했어. 야야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것으로 끝나지. 날 보고 이놈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적으로 서로 쳐다볼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한 그 예수님 생각하면 틀림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작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확신이 있든 없든 여러분 자유로 하시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끙끙 앓고 막 기가 죽어가 이렇게 다니든지 아니면 자기를 무시하고 예수만 쳐다보고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하든지 둘 중에 양자 태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위선이 아니냐? 위선이 아닙니다. 예수를 쳐다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것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개똥 같은 생활을 못합니다. 분명히. 믿어요? 안 믿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자, 세 번째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시험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무서운 시험이 와서 나를 흔들 때는 우리가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35절부터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얼마나 무서운 환경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면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환난은 로마 시대에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던 트리블룸이라고 하는 타작기를 연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종의 도리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도리깨가 또 뭔지도 모르죠? 곡식을 땅에다 깔아놓고는 도리깨를 가지고 힘껏 때리치면 곡식 알들이 전부 떨어집니다. 환난이 뭐냐? 마치 신자들을 땅에 눕혀놓고 도리깨로 때리듯이 고되게 다루는 것이 환난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난이 오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받는다고는 확신을 가질 만큼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아무도 장담 못해요. 공고가 뭡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용신할 수 없는 한 평밖에 안 되는 좁은 감방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터질 것 같은, 미칠 것 같은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을 여기서 공고라고 말합니다. 핍박은 노골적인 박해입니다. 기근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는 쫓겨다니다 보면 굶게되고 그 다음에는 헐벗게 됩니다. 그래서 기근이나 적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 당시만 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생업을 잃어버리고 쫓겨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저 사막, 황무지로 쫓겨갔습니다. 황무지로 쫓겨가지고 무엇이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게 적신이요, 굶주림입니다. 기근입니다.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온통 무서운 시련을 당하게 되면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단 말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가 되어 모든 사람의 웃음거리가 될 때 과연 내가 이길 수 있는가? 대답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 그러나
사람의 생각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고 살아남을 것 같지 않는 험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원수 앞에서도 다 같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다 같이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옥 목사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뺨을 한번 맞아봤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을 하러 갔다 온 일이 있습니까? 잘못해가 간 일은 있어도 예수 때문에 간 일은 없다고 말입니다. 또 잘못해서 갔다니까 또 굉장히 살고 나온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상상해보세요. 내가 예수 때문에 뭐 환난을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때문에 팔자가 늘어지고 호강만 했지 내가 뭐 예수 때문에 손해본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 본문 이해 못해요. 과연 환난과 공구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믿음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난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긴다. 어떻게 이기느냐? 너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너를 이기게 한다는 걸 믿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위해서 죽은 수많은 순교자들과 믿음 좋은 선배들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 그렇게 강했더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6월 달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실 안희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유명한 책을 써서 많은 감동을 주었던 사모님이 그 책 서문에서 참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6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 앞에서만 믿음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다가 처녀 몸으로 감옥에서 무지무지 고생하다가 살아나온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격 부족으로 실족된 순교자다. 진실로 나는 내 주님 예수를 위해 죽기를 결심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회를 잃었을 때 섭섭해서 몹시 울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옥 목사 같으면 가서 한 몇 년 살다가 해방이 됐다 나가라고 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텐데 이 사모님 자기가 예수 때문에 들어가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옥 살았는데 주기철 목사님 같이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그곳에 죽었어야 마땅한데 죽지 못하고 나온 것뿐이 난 실력된 자격이 없는 순교자다. 그래서 너무 서러워서 몹시 울었다. 상상할 수 있어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까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까?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요. 양순한 양떼 같은 성도들이 도살하는 자들 앞에서 그 모진 매와 고문에도 아이고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견디는 그 진절머리 나는 참상을 볼 때에 나는 왜 그랬는지 몰라도 급한 말로 주여 천사를 속히 보내셔서 속히 이 모든 사실을 사진을 찍으세요. 속히 하면서 발을 구르며 부르짖었다. 나는 예수님이 그 어떠하신 사랑으로 순교자들을 사랑하셨으며 만삭도 못된 나를 역시 그 어떠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셨던가를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해하시겠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가 꺾일 수 없는 그 힘이 어디서 왔는가? 주님의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안희숙 사모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압니다. 이 본문을. 그러므로 살아가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정죄할 자가 있을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 핍박 당해 믿음이 꺾일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안 변합니다. 예수님은 중보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힘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38절 이하 나는 확신하노니
이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닥쳐와도 우리를 꺾지 못하며 우리를 구원한 구원받는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떤 것이 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이 달려들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자가 없으며 우리를 구원받는 자리에서 몰아내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변함없는 그 크신 구원의 뜻, 이런 것을 바라볼 때마다 내 구원이 얼마나 요지부동의 사실인가, 내가 만세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믿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확신이 없는 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두고두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31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39절까지입니다. 기껏해야 9구절이요. 9구절. 여러분이 9구절을 다 외우면은 아파트 당첨권 주겠다 하면은 길을 쓰고 밤새도록 외울 거예요. 그러나 저 천국에 있는 맨션, 너무너무 아름답고 호화로운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9절 외우라는 데는 안 외워요. 그건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자, 이번 주 37절만 외우지 마세요. 31절부터 39절입니다. 할렐루야. 그 옥목사 너는 외우느냐? 다 외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거 안 외워가 되겠어요? 그거 외우면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약해질 때마다, 그런자 그런자 그 다음에 뭐요?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고는 나오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고, 아, 저도 항상 외우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큰 말씀 있게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뭐 깨끗해서 설교하고 뭐 여러분들보다도 무언가 뭐 고상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오늘 부활주일인데 찬송가 좀 부르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좀 찬송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되면 이 찬송, 저 찬송 우리가 많이 부르게 됩니다만, 오늘 우리 156장 우리 성가대에서 기도성으로 불러주었던 찬송가인데 156장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개성가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사망의 나라 권세를 주께서 깨트리셨네. 성령가 높이 외치세. 할렐루야. 자, 이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감히 누가 대적하며 송사하며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순수하고 변함이 없는데 이 큰 사랑 입고 구원받은 우리가 자주자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실망하고 떨고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하는 이런 시험에 떠채 걸려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 너무나 비참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정죄치 아니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겠느냐고 외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으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게 하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의 아버지요, 이 험한 세상 살 동안 우리는 이 사랑의 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 앞에 와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이 없이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요, 금주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나가 살 동안 바울처럼 확신을 가지고 패기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감격하면서 확신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